투데이 브리핑 기장입니다. 첫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기장군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범죄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 비상벨, 경광 등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장안사를 비롯한 관내 공중화장실 3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설치 대상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장의 공중화장실, 이제 믿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장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부산관광공사와 체결했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기장군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체육시설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장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7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장시장은 청정해역에서 조업한 각종 해산물과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동부산 상권의 중심인데요. 3년간 최대 18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특산품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먼저 찾는 시장, 주민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동부산권 대표적 문화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장군은 일광면 2002 일원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해남부선 일광역 개통으로 최근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이천가화교 설치로 불편 해소는 물론 아름다운 밤의 경관까지 선물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기장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기장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감 심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옥상 유휴 공간에 100kW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청사전기 사용량의 5%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 내 적정 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시켜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기 사용량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교부세 15억 원 인센티브까지 받는 일거양득인데요. 내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